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것이 블록체인의 보팅 메커니즘입니다. 블록체인의 보팅 메커니즘은 뭐냐니까 과반수가 동의하는 것이 진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거짓말을 하는지 B가 거짓말을 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니까 위치를 보고 하는 것이 A, 드론 자신이 아니라 드론 자신이 자기의 위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비행하고 있는 다른 드론들의 위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드론들의 위치가 아니라 다른 드론들을 자기 주변에 있는 드론들이 정상 예정된 궤도로 비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그런 예정대로 비행하는 비행체가 있다 없다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드론이 좀 하나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드론은 자기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이니까 초음파를 써보는 거죠. 앞뒤 전후 좌우 초음파를 던져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일단 A가 초음파로서 자기의 위치를 알리는 방법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A라고 이 중간에 있는 제 마우스가 보이시나요? 이 마우스를 가리키고 있는 이 드론이 자기의 위치를 초음파로서 알려줘요. 나 여기 있다 라고 초음파로서 주변에 있는 드론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 초음파에 이달 뭐 그 무슨 거래로 나와요? 도달 거리. 도달할 수 있는 거리는 끼케야 1m에서 2m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을 비행 중인 드론에게만 얘가 전달이 되겠죠. 아니면 최대한 날아간다 하더라도 3, 4m 정도.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그걸 접수받았던 다른 드론들은 원래 경로상으로 A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죠? 왜? 이미 이걸 다 자기들 이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10만 개의 좌표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누가 있을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 녀석들이 과연 자기에게 전달되는 이 A가 A라고 하는 드론이 이 B, C, D, E에게 전달한 내용들을 보고 B, C, D, E는 내 주변에 A가 있네. 쟤는 원래 있기로 한 A였어. 그러니까 오케이. 그런데 B도 분명히 나 옆에 있어야 되는데 B로부터 신호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B가 없는 거죠. 주변에 경로를 이탈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드론들이 선생님 B가 안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B가 안 보인다는 사실을 다른 모든 드론들에게 알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 B를 감지한 다른 드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B 여기 있네 라고 누군가 얘기하는 또 드론이 있겠죠? 그러면은 B는 원래 경로가 거기 아닌데 왜 거기 있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들이 각자 자기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드론들의 위치를 알리는 방법으로 해서 그죠? 알리는 방법으로 해서 어떤 드론이 자기 위치를 벗어났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어떤 드론이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 위치를 속일 수가 있으니까 자기 위치를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치를 다른 드론의 입을 통해서 전반 모든 드론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드론들이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열다섯 개의 드론이 군집 대응을 하는데 이 중에 열 대가 서로 짠 거예요. 열 대가 짜서 한두 대는 정상적으로 비행을 하고 있고 이 열 대는 비정상적으로 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대가 들어서 이 5대, 이 5대가 비정상적으로 비행한다고 보고하고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보고한다고 비행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말이 달라지게 될 거 아니에요. 이 10대는 이 5대가 잘못 비행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 5대는 10대가 잘못 비행하고 있다고 서로가 주변에 막 알리겠죠. 그럼 주변에 있는 드론들은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블록체인 방식은 뭐예요? 과반수의 룰이에요. 50% 이상이 동의하는 것이 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드론들이 어떤 경우에도 50%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를 하는 것들이
왜냐니까 초음파의 도달 거리는 최장 5m. 초음파는 뭐 다른 걸 쓴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 초음파 최장 거리가 5m라고 가정하겠습니다. 5m 내외에 있는 드론들만 서로에 대해서 위치를 서로가 서로를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기껏해야지 10대에서 15대 정도밖에 서로가 서로 그룹이 형성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누가 말이 맞는지를 판단을 하기 위한 나머지 99,990대의 드론들은 얘네들하고는 거리가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수가 어떤 경우에도 50%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5만 개 이상의 드론이 동의하는 5만 개 이상의 드론이 제 저기 있는 거 맞아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어쨌거나 이상을 참지하는 것은 어버노멀 디텍션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1세대부터의 어떤 그러한 해결 방안은 밑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서로가 서로 말이 다른 경우죠. 말이 서로가 다른 경우인데 어떤 경우에도 50% 플러스 한 개의 드론이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초음파의 전송 거리, 도달 거리의 한계이기도 하거니와 초음파가 아닌 굉장히 전송 거리가 높은 많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감지 센서 시스템을 쓴다, 라이다나 레이더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발생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그 뭐라 해야 되나 전파들이 오가야 되는 거죠. 그 만대들 속에서 도달 거리가 길면 길수록 그 만대 사이에 오가는 전파들이 많아지게 되고 따라서 전파 방해도 많아지게 되고 따라서 전파의 왜곡이나 오염이나 훼손도 많아지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도달 거리를 늘리자니 그런 문제가 있고 도달 거리를 작게 하자니까 이렇게 동의를 형성할 수 있는 수의 드론들이 모일 수가 없다는 또 문제가 있는 거죠. 따라서 블록체인 1세대부터 3세대까지는 이 보팅 메커니즘을 이용합니다. 과반수 50% 플러스 1 이 동의하는 메커니즘인데 이 메커니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요? 해결할 방안이 없을까요? 회관꾼이 10명이서 5명을 왕따를 시킬 때 10명의 회관꾼이 건전한 5명을 왕따시키면서 여기 물고기 눈동자를 아주 눈동자가 밖으로 빠져나와 버리게끔 그렇게 작전을 꾸미고 있을 때 요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겠느냐는 거죠. 있죠. 어떤 방법이냐니까 바로 4세대 블록체인. 4세대 블록체인의 요 Proof of Credit라는 요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오픈엣시 같은 경우에는 요 누가 거짓말하고 참말을 하는지를 판별하는 방식이 블록체인 1세대는 Proof of Work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삽질을 많이 했느냐로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썼느냐는 거고 블록체인 2세대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Proof of State 누가 더 목을 그러니까 이 판이 깨졌을 때 손해를 보는 손해가 누가 더 큰지 그죠?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판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지는 Proof of State를 쓰게 돼요. 그리고 오픈해시 같은 경우에는 가시 프로토콜에서 이제 해시 체인 해시 그래프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해시 그래프는 이 상황에는 아예 적절하지가 않아요. 유일한 해결 방안은 요 Proof of Credit. 이것은 오픈해시의 어떤 프루핑 입증 메커니즘입니다. 여기 어떤 내용인지 이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